감사하고 진짜 결승가서 만났을 마주연을 계속 찍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진짜 그 이 전상 선수가 마주연 선수를 지명해서 다른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흐뭇해했거든요. 네. 야, 저 둘 중에 하나는 16강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어, 그럼요. 아예 결승가로 네, 싸우니까. 그 단리 말해서 이게 뭔 이야기냐면 결승 가드라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럼요. 진짜 전상 선수 지난 시즌부터 강력한 선수 뽑혀왔고 마주연 선수란 1년 전부터 뽑혀왔어요. 스타리가 본선에 못 올라와서 그렇지 올라오면 바로 로얄로드 걸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마재훈이 16강에서 또 붙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24강에서는 나한테전구대 전사욱 선수가 승리였습니다만 아, 이번 경기는 16강이에요. 전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렌지색이에요. 아, 이에마스는 마재훈 선수의 진영. 네. 파란, 아, 녹색이네요. 아, 아무래도 이제 이 리버스 템플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저그 테란전은 위치운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뭐 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12시, 2시만큼은 좀 안 걸리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현재 이 위치라면 뭐 좀 만족할 만한 위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건 뭐 마재훈 선수는 경기 시작 이전에 아, 6시나 8시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따가 맵이 딱 열리자 2시인 것을 보고 아 이거 상호에 12시면 어떻게 하지? 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12시가 빈 것을 확인을 하면은 예, 6시가 됐건 8시가 됐건 상대 선수가 예, 그 정도의 적정 러시 거리라면 저가 좀 충분히 할만하기 때문에 예, 마재훈 선수가 좀 마음을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전석 선수 SCB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배럭을 지을 모양인데요. 네. 8배럭 상태에서 초반 벙커링 뿐만이 아니라 또 옆 위치에 서플라이 디포를 지으면서 네. 네. 역시 그 함께 온 동료로 생각되는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은 얼굴을 가리네요. 야, 이거는 참 전상욱 선수의 스타일을 좀 마재훈 선수가 미리 좀 감탈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초반 압박과 동시에 이 원베럭 더블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전상욱 선수 상대로 무리한 앞마다 확장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선수 보니프를 가면서 예, 무난하게 앞마다 멀티도 가져가고 또 기회가 오면 저글링으로 물어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딱 초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나가고 있어요, 마재훈. 예, 원래 그 마재훈 선수의 스타일이 예, 상대방의 스타일과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해온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마치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하다는 듯 예, 이렇게 거기에 딱 맞춤되는 빌드 오더부터 예, 그리고 중반 운영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는 건데. 네, 지금 SCV가 일단 뭐 빠르게 정찰하면서 예, 서플 짓고 이제 입고 맞겠죠. 네. 근데 선수 포니프를 갔기 예, 때문에 그렇죠. 마재훈 선수의 출발이 현재로서는 일단 나쁘지 않고요. 예, 예, 전상욱 선수가 뭐 연습량이 좀 많다면은 그 지금 스포니프이 앞마당 해처리가 지어지는 정도만 봐도 뭐 물론 아 스포니프 먼저 지었구나 알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SCB를 그냥 빼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확인해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재훈은 예, 물론 이 맵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긴 합니다만. 노스퍼닝의 3 해처리 또 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들어가 확인을 네. 해봐야죠. 이거는 입구 쪽에 SCV가 한기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뭐 정찰 같은 SCV가 뭐 막으면 되겠네요. 네. 저글링. 자,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마동 쪽에 해체를 더 늘렸고요, 마재훈. 뭐 아무래도. 테란이 8배럭의 가난한 빌드를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입고 막아놓고 더블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 역시 저 저글링을 뽑아서 저 저글링으로 뭔가 효과를 본 거는 또 아니거든요. 압박만 했고 네. 뭐 들어가 뭐 투자 자체를 안 했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리하게 입구를 돌파해서 저 저글링을 소비하진 않고 일단 살려둔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버스 템플 역시 그 현재까지 6대2로 테란이 적으로 크게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물론 뭐 아직 뭐 10경기도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댈러스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러나 네, 롱기누스와 마찬가지로 테란이 8배럭스 전진배럭 그러니까 이 앞마당의 앞쪽에까지 전진 8배럭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틀어 맞고 더블을 할 수 있다는 네, 이런 그 롱기누스와 유사한 맵 특성 때문에
지금 그 테란이 좀 앞서 나가는 예, 그런 면이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본진 쪽에 베르사르 더 늘리는 전성욱이 없고요. 예, 혹시라도 뭐 SCV를 숨겨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전맵을 정찰을 저글링으로 방금 해주고 온 거, 네. 거고요. 전성욱 선수는 이렇게 가면서 더블을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뭐 3배럭에서의 엔진의 배율을 올리면서 빠른 공업으로 다시 한번 불꽃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본진 쪽에 리어가고 있는 마재훈입니다. 자, 양 선수들이 뭐 대규모 교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안쪽에 오버로 한번 찔러보죠. 마재훈. 마재훈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죠. 아주 꼼꼼한 정찰을 통해서 상대 의도를 파악하고서 맞춰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굳이 지금 당장 콜론이 질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약간 마재훈 선수가 배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 8시 쪽에서 오버로드를 깊숙하게 한번 밀어 그렇죠. 네. 예, 찔러 넣어서 예, 뭔가라도 이제 정보를 예, 알아내게 되면 그 다음 움직임이 일단 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냥 투베럭에서 팩인가요? 예, 네. 일단 팩토리 타이밍 봤고요. 네. 자, 그리고 자, 갇혀진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전상욱. 네, 일단 그, 뭐, 3배럭이 아니라 2배럭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무난히 파악을 했고, 성큰 지어놓고, 혹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만 뭐, 사전에 방지를 하면은, 마재훈 선수가 예. 이거에 피해를 받진 않습니다. 예, 마재훈 선수 콜로니 준비가 사실 조금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상욱 선수가 뭐, 메딕에 힐 좀 받으면서 스티백 쓰고, 어떤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마재훈 선수의 앞마당까지 좀 압박을 했다면은, 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글링들이 또 시간 지금 굉장히 잘 끌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안마당 쪽에 있는 스파이어까지 올리고 있어요. 요즘 뭐 이런 형태죠. 저그 역시 테란 엔지니어 베일을 지금 지어서 공일업 준비하고 있나요? 예, 뭐 이런 형태에 맞춰서 챔버를 빨리 올려서 방업을 또 맞춰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일단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전사옥 상대편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합치게 하지도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마재훈 선수가 또 3의 처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처리가 딱 터지는 순간에 뮤탈리스크 9기가 동시에 거의 뭐 생산되는 단계가 된다면, 그렇죠. 예, 머린들이 두 무리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는 아주 손쉽게 각개격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자, 중앙의 병력을. 네, 반응 좋죠. 네. 예, 이러고 나서 시컨 도망가고 스팀팩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은 머린들이 한없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성 선수의 의도는 머린 메딕으로 압박을 하면서 탱크 생산되면 일단 그 조이기 형태로 진행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마재현 선수는 일단 그 히드라리스크 대회는 올리긴 했습니다만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 좀 뭐 미네랄이 뭐 어느 정도 남아 돈다고 해서 예, 뭐 드론을 빼돌려 갖고 뭐 다른 스타팅 등등에다가 몰래 멀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센터를 지금 그 예, 전상 선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진에다가 해처리를 4 해처리까지 늘리는 모습이 네. 나왔어요. 로커. 예. 네, 지금 아마도 이제 빈집 러쉬에 대한 것만 대비를 하고서 탱크가 시즈 모드가 개발이 되면 바로 이제 조이기를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그 압박해 있던 병력을 전산 선수가 빼버리게 되면 마재훈 선수는 오히려 센터 넓은 쪽에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 압박 병력 그냥 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길을 터준 효과가 그렇죠.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압박 뺀 사이에 병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재훈이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 예전에 그 타워크로스라는 맵에서 한동욱 선수와 경기를 할 때 러커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던 한동욱 선수에게 뮤탈리스크 저글링 확 몰아쳐갖고 승리를 거뒀던 마재훈 선수 예, 그런 전략으로 이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전성 선수가 병력을 물리지 않고 그냥 본진에다 가만히 놔두고 있었다면 스파이어 완성되는 타이밍까지 라바 모으고 있으니까 뮤탈리스크구나 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다수의 해처리에서 네. 뿜어져 나오는 저글링과 그거 싸먹을 수도 있었던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마재훈 선수의 그런 트릭이 전성 선수에게 좀 먹혀든 감도 있겠죠. 아무래도 뮤탈리스크를 뽑을 것처럼 했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이렇게 그 본진 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수가. 그렇게 해서 머리 메딕들을 또 이제 본진으로 물리니까 예, 러커로 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예, 연탄밭을 만들면서 다른데 이제 어딘가 이제 멀티를 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아, 지금 혹시 야, 여기 멀티는 아니겠죠 지금
자, 그럼 오버로드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아,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쨌든 그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스를 통해서 오버로드의 드랍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상 선수는 긴장해야 돼요. 네, 지금 갑자기 내려... 지금 중앙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아닌가요? 예, 예. 하긴 뭐 지금 타이밍에 오버로드의 2속까지 2속 업그레이드 내렸네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오버로드 업그레이드들을 눌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야, 진짜. 자, 준비된 작전 그대로 가고 있어요. 드랍하죠? 드랍하죠? 예, 그니까. 근데, 아니, 지금 전상 선수도 데뷔가 돼 있거든요. 오버로드 쪽, 오버로드에 수송업하고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는데도 하이브도 그다지 늦지가 않습니다. 저거 굉장한 배짱이었던 거예요. 하이브 완성되자마자. 자, 본인 쪽에 수비병이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싸우냐가 문제예요. 전상 선수도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라면 잘 막을 수 있을 듯한 병력이거든요. 이건 막았다고 봐야죠. 이번에. 야, 이거는 예. 자, 첫 번째 맞잖아요. 첫 번째. 예. 마침 두 번째 타이밍이 느껴져. 빨리 맞죠. 이거는 예. 탱크 숫자 없었으면 이거는 꼼짝없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배우죠. 파이어님만 잡아줘도 바로 뺍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괴롭혀주면서 디파일러 체제로만 무난히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방금은 머린 병력을 좀 쉽게 잃었어요. 예, 근데 머린들이 지금 그 이 탱크들을 예, 보호하러 가지 않으면은 탱크 위에다가 드랍하는 방법도 지금 있거든요. 저글링 로커를 저걸 패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전상호 예. 한 방 나갔는데 저글링 일찌감치 줄여주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이 병력이 예. 꽤 강력하거든요. 전상 선수에게 예, 전상 선수도 훌륭하네요. 지금 마재현 선수가 저글링을 그 전진 배치했던 거는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상 선수가 머린들을 본진 안쪽으로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글링들 전진 배치를 한 거였는데 오히려 네. 전상욱은 모아서 한 방에 치고 나가는 지금 거고요. 서로 일리전 하는데 만약에 저 폭탄 드랍으로 뭔가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고 이게 막히면은 지금 엘리전에서 그렇죠. 전상 선수가 이기는 네. 구도거든요. 전상욱이 한 방 엄청나게 막거든요. 네. 이거를 당하면은 지금 테란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재현은 당연히 전상욱이 병력을 물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앞만의 본진 쪽 지금 자원 조치가 네. 거의 일단 그렇죠. 전상욱도 네.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네. 마재현 선수는 여기에 지금 다 걸어야 됩니다. 네. 벌써 전상욱 힘이 빠지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 방에 마력을 걸어야 돼요. 탱크의 화력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네. 자 이미 예. 전상욱 추가 병력은 안 나옵니다. 본진과 앞만의 자원은 못해요 이제. 예. 그래도 이제 파이어벳을 전부 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저글링들 지금 마재현 선수가 본진 4회 처리 아니겠습니까? 네, 디파일러까지는 아직 안 됐나요? 자, 디파일러가 아, 만약에 이거는 타이밍 문제, 네. 타이밍 문제예요. 디파일러가 나와서 이것만 막아내면은 그렇죠. 디파일러 나오기 전에 본진까지 밀어야 되고요. 전상 네. 선수는 예, 여기서 확실하게 완전히 밀지 못하면 예, 마재현 선수 지금 선멀티까지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왕 뒤는 없습니다. 전상 선수 전격적으로 본진까지 밀어버려야 돼요. 네, 디파일러 전에 본진이 밀리면은. 네, 이 경기는 전상 선수가 잡는 거죠. 자, 본진 입장입니까? 예. 본진 입장입니까? 러커는 안 돼, 러커는 안 돼! 네, 허리를 쳐야 되는데 아, 러커 다 보여요, 러커 죽었어요. 예, 예, 어떻게든지 머리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야, 예. 전상 선수가 한 템이 빠른가요? 네, 전상 선수가 잡는 분위기인데요. 네, 예, 사이스페셜 어디 있나요? 사이스페셜 네, 탱크 근처로 가야죠, 지금. 네. 자, 탱크 잡아줘요, 탱크 잡아줘야 돼요. 야, 이거 아슬아슬하게 저거 막아버리면 이거 이렇게 힘든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까 전에 파이어벳이 전부 제압당해 굉장히 크단 말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탱크를 다 잃게 되면은 본진에 드랍돼 있는 병력을 제거를 못하거든요. 네. 자, 러커 보러 되고 아, 러커 이렇게 일자 자, 전상 선수는 지금 회복이 가능한가요? 예, 예, 예. 지금 예, 마재현 선수 스파이어 괜찮나요? 스파이어 네. 있으면 예. 아니, 어쨌든 아, 어떻게든 네, 사이언스페셜만 제압하면 이건 적승이고요. 네, 지금 탱크 이런 게 너무 큽니다. 네. 자, 곧 마재원의 공격 병력이 수비를 전환이 되면 공격 병력 수비하러 가죠. 수비하러 갈때 어쨌거나 어쨌거나 남아 있는 병력도 있고 마재원은 어쨌거나 11시 지역 섬으로 도망가 있는 병력도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병력을 추가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전상 선수 병력을 추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전상은 이 병력 다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유한 병력으로는 테란 상대로 만 테란의 전상 선수가 더 이상 병력 생산이 안 된다면은 현재 보유된 병력으로는 마재현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뭉쳐 싸움으로 자원을 캐고 있어. 여기는 아무튼 못 건드리면 되고 네. 자, 마재현이 언제쯤 있는 병력들을 다 총동원해서 아, 수비보다는 공격을 더 하는군요. 그렇죠. 건물 다 깨버려. 네. 이거는 섬으로 그렇죠. 날아갈 수 없잖아요. 바이오틱 병력이 건물들 예, 수리 안 하면 지금 파괴될 건물들도 있고 지금 네. 저이 병력 예. 이 병력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지금 마재현 선수가 보유한 병력을 상대하기엔 버겁습니다. 예, 그리고 전상 선수가 지금 남아 있는 자원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SCB 여기 SCB 두 개 살아 있는데 SCB를 어떻게든 숨겨야 돼요, 지금 마재 전상 선수.
자, 건물 다 깨지진 않았습니다, 마재현 아직요. 네, 그리고 아주 진짜 베스를, 예, 네, 그, 이 김태형 해설위원 종종 언급하는 금베스처럼 네. 아주 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수. 선벌티에서 자원 채취가 계속 되는데다가 2시 쪽에 해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력 생산은 마재현 선수는 계속 되는데 전상 그렇죠. 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정적이에요. 네. 마재현 선수가 뭐 90% 이상 거의 뭐 봐야죠. 잡았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또 전상 선수가 그 커맨센터를 5시 지역에 섬으로 날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서프라이디 포가 전부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S11 누르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인구수 차지하고 있는 머린들을 일부러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야, 그래 병력 다 모으면 좀 러커, 저글링 충분히 쌀 만큼 되거든요. 참 그 전상 선수 공격 같은 탱크들만 좀 살렸더라면 정말 모르는 거였거든요. 네, 본진적 바이오닉 컨트롤러 탱크를 너무 그냥 날렸어요.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상 선수는 마재현 선수가 11시 지역에 지금 이미 선멀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지금 전상 선수가 안다면은 지지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저기 찾다가 지금 전상 선수 다시 한번 본진 쪽으로 병력들 네. 이동시키거든요. 커맨 센터가 11시 쪽으로 가봐야. 아, 전상 아직 모르죠, 11시. 네. 그렇죠. 예. 네. 저 베럭스가 저기 가봐야 저기다가 어디 아 이제 발견했어요. 그렇죠. 이제 봤어요. 크립 때문에 내려놓을 때도 없고 베럭스를 또 내려놓는다손 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수 때문에 네, 생산도 못합니다 지금 전상 선수. 네, 지금 여섯 쪽에 서플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지금 저울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용도 없죠. 야, 그래도 아무도 힘은 빼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상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힘이에요. 예, 그리고 전상 선수가 예, 마재현 선수의 11시 지역에 뭔가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네. 사이스패스는 있으니까. 일꾼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일꾼은. 아, 지금 저게 이제 영웅 러커예요. 아까 그쵸. 그 탱크 잡았던. 예, 예, 막 오버로드에다가 이레니에스 걸더라도, 예, 또 오버로드로 러커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레니에스로부터 러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잡혔어요. 아, 네. 안 잡혔죠 지금. 예. 지금 방금 뭔가 쐈죠. 그렇죠. 예. 그냥 들어가다가 러커에서 머리 숫자가 떴. 아 줄진 않았네요 지금. 예. 드론만 잡았고 아무튼 버텨지면 스펄크 완성되고 다음 닥쳐 준비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노출됐어요. 예. 근데 그 예. 조금 전에 러커가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이제 러커가 두 기가 버러워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긴 들거든요. 오 오버로드. 그렇죠. 네. 예. 러커 두 기예요 두 기. 아, 병력 저렇게 생각 죽으면 안 됩니다. 추가 병력이 안 나와요 전사군요. 네, 중요한 건 전사 선수는 점점 잃고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원 채취가 되면서 스파이어만 올려주고 배슬만 딱딱 잡아줘도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건 하이브가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스파이어 언제든지 올릴 수 있죠 또. 네, 저 베럭스 내리는 거를 저글링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상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는 예, 딱 커맨센터 10밖에 없거든요. 10. 예, 근데 지금 전상 선수의 인구수는 예, 뱃슬에다가 아, 네, 방어 탑을 준비하면은 이리데이터 예, 지우기를 못해요. 13. 예, 전상 선수 보유 인구수 아, 13이기 버티기다, 때문에 버티기. 야, 예,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상 기회를 감싸고 들어갈 수밖에 예. 없어요. 우리예요. 두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잃어도 오히려 남는 병력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둘이 아니라 러커가 셋이었네요 좀 전에. 아 네, 마지막 머리 이제 붙어들었죠. 네. 눈물의 지지가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 야 마재현 거의 본진 다 날아가는 듯합니다만은 타이밍이 마저 기가 막히게 빠져나서 본진 착정하는 거. 농기노스가 맵 추첨에서 빠진 상황에서 마재현 선수가 그나마 가장 어렵게 생각할 만한 맵이 리버스 템플이었습니다. 네. 야, 박영민 선수에 이어서 마재현 선수도 지금 점도가 아주 창창한 상황이에요. 자, 오늘 뭐 1, 2경기 모두 CJ대 SK텔레콤 경기였는데. 아. 네. 그 그랜드 파이널에서의 후유증이랄까요? 오늘 그 박태민 선수, 전상훈 선수, 특히 전상훈 선수 나쁘지 않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네. 거의 멋지게 다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뒤쪽 탱크 중에 반만 살아남았더라도 그 화력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탱크 6개 거의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도 그냥 그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사이언스 베스는 그 탱크 곁으로 조금만 빨리 예, 좀 돌려가지고 그 탱크가 러커만 일찍 제압을 했더라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습니다. 네. 전상 선수의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은 에이블리 작전 그때까지만 해도 할만한 판단이었어요. 네, 아주 그 적절한 판단이었는데 사소한 실수가
아, 어쨌든 그 경기가 좀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 네, 역시 전상욱과 마재현, 마재현과 전상욱 정말 이름값 하는 선수들입니다. 예, 예, 그래도 예, 마재현 선수 병력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내어 터지자마자 병력 생산을 안 하고 예, 오버로드 양쪽 수성업에다가 이 수성업과 그리고 속도 업그레이드에다가 자원을 투자한 이 백장인들 플레이, 예, 이 전략적 플레이가 또 통한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전상욱과 마재현의 대결 관심 모으기답게 멋진 대결이 이어졌고 결국 승자는 CJ의 마재현입니다.